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지난 11일 커뮤니티에 공개한 콜라보 이벤트 관련 잘못 추가된 텍스트에 대한 안내문 중 일부 표현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잘못된 도움말 텍스트를 라이브에 미리 적용하여 개발진이나 운영진이 얻게 될 이득이 없습니다란 표현으로, 금일 사과문에 따르면 최근 가디언 테일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면 안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사실 해당 문구 하나만으로 소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더구나 해당 문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사과문 게재까지 꼬박 만 하루가 소요된 점, 아직 간담회 일정 조율이나 이번에 노출된 한정 마일리지 티켓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커뮤니티 분위기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겜조T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